3세트 지고 4세트에 나오게 되면 아, 이 부담도 부담인데 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부담감이 가장 크죠. 네. 네, 일단 이겼기 때문에 지금 텐션이 높은 상태에서 4세트를 시작합니다. 코너 굉장히 바짝 돌았지만 돌아 나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네, 방공 배치도 칠만하게 만들어줬어요. 한지훈 선수가 장가연 선수와 미리 좀 맞춰놨군요. 네, 아포 그럽니다. 네. 한지훈 선수 6세트 경기해야 되는데 손바닥 아프면 전력 손실 아닙니까? 지금부터 그만해야죠, 처음은. 네. 머리를 뒤로 댕기머리처럼 따고 나온 권발의 선수. 어, 회전력을 죽였는데 아, 이게 또 배팅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내공이 퍼졌어요. 권발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배팅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아, 지금 약간 절제를 했네요. 네. 네, 스트로가는 모습을 보니까 퓨온스의 에이스 팔라손 선수 옆돌리기 코너 돌아서 오, 성공합니다. 아, 지금 너무 좋은 공을 만들어 주려다가 네. 오히려 득점에 실패할 뻔했습니다. 팔라손 선수의 지난 시즌 기록을 보니까 4세트 남녀 혼합 복식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12번 나와서 5승 7패 네. 승률이 별로 좋지 않고 이번 시즌도 네. 스카치에서의 득점 성공률은 45.5%밖에 안 됩니다. 체질적으로 뭔가 스카치는 좀 안 맞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제가 있을 때도 팔라손 선수가 좀 스카치랑은 좀 사연이 아~ 좋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거든요. 네. 이제 한국말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사소통이 되니까 또 스카치가 괜찮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남자 선수가 더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주면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네네. 이제 포지션 플레이, 일목 적극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 또 그런 쪽에서는 팔라손 선수가 이제 적임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앞돌리기 짧게인데 노란 공! 아, 못피합니다. 1세트 산체스 선수의 득점 그리고 팔라손 선수와 차유람 선수의 연속 득점으로 1대2. 일단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거의 최대각이기 때문에 뭐 뒤쪽으로 빠질 일은 없습니다. 좀 시원하게 가야겠죠? 네.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럼 아 네? 확실히 좀 좋지 않아요. 지금 최대각으로 확실하게 속도 있게 들어가도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끼는 모습. 최대각을 뽑으려다가 테이블을 거꾸로 태울까봐 걱정이 됐을까요? 아, 걱정이 될 만큼의 각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너를 보시면 코너를 깊숙이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짧은 걸로 보입니다. 평소 같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공 왼쪽 비껴치기 들어가죠. 차유람 선수의 공격인데 과연 공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잘 내려옵니다. 득점 성공. 아, 좋아요. 차유람 선수가 어제 이제 퓨온스가 마지막 경기를 해서 끝나자마자 네. 팀원들이 다 이동하는데 차유람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아, 그래서 일찍 집에 갔나 보다 했는데 이제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되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가 네. 7살이다 보니까 엄마의 업무를 예. 또 하러 갔군요. 아이들을 이제 보러 갔다 왔는데 아침에 이제 낮에 제가 올라오면서 차유람 선수를 만났거든. 네.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정말 예쁘죠 하면서 정말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선수로서도 팀원으로서도 그리고 엄마로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차유람 선수는 일단 제 몫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을 좀 채워주기 위한 벤치타임 아웃이고요. 지금 팔라 선수는 뒤돌리기를 좀 치고 싶은데 이제 각도가 나오냐. 네, 약간 아, 좀 모자라죠. 예. 근데 좀 잘 뽑아줬으면 나올 것 같긴 했어요. 네, 네. 잘 뽑힌다면. 네.
회전을 좀 더 많이 살리고 지금 곡과 살짝 일어나면서 짧게 빠진 케이스죠. 1대 3 9점짜리 짧은 세트입니다. 권발의 선수 옆 돌리기. 아, 이 공을 살짝 넘기네요. 앞공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두꺼운 두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두꺼운 두께를 선택해서 내공의 회전량은 조금 더 살아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쿠션에서 조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산체스 선수도 마지막까지 득점을 기대하다가 함께 아쉬워하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통해서 부른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팔라손 선수 우리말 굉장히 잘한다면서? 잘하는데 좀 안 좋은 말만 많이 배웠어요. 네. 네. 좀 당구 용어를 좀 배웠으면 하는데. 현장 용어는 또 외국 선수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성원 선수가 와서 네, 통역을 불렀죠. 네.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파이브 쿠션으로 치란 얘기인가요? 지금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안 쳐본 사람들은 노란 공이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끌려서 오히려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공을 얇게 컨트롤하지 않을까? 얇게 컨트롤해서 좀 내 공을 꺾어서 가려고 했는데 기네요. 네. 이렇게 좀 짧게 치려면은 일단 내 공의 힘이 좀 어느 정도는 억제가 돼야 공이 좀 짧아지겠죠. 두꺼운 두께는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얇은 두께로 내 공에 끌림을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끌림을 네. 지금 만들질 못했죠. 최성원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조언을 해봤지만 이번엔 작전 실패. 리버스 공격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 오른쪽. 아, 좋은 공 나왔는데요. 네. 깔끔하고 예쁜 궤적을 보여주면서 성공. 확실히 내공, 수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성으로 직선으로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이 모양은 산체스 선수가 확실히 탁월한 것 같아요. 뭐 곡구를 그린다거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공들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치죠. 오늘의 첫 득점, 관발의 선수 만들 수 있을지. 자, 벌써부터 오 나오죠. 꺾이고 네, 네 올라와서 나왔습니다. 성공하면서 콤비네이션 득점. 권발의 선수의 지금까지 주로 이제 4세트에 나와서 득점 성공률은 37.1%. 어떻습니까? 이게 신인인 걸 감안하면 또 젊은 선수인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득점 성공률. 뭐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죠. 네. 37.1%면은 공 타율이 63%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뭐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미래가 밝죠. 오, 자 키스가 아깝습니다. 자, 저는 이 공을 권진 캐스터가 이런 좀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톤이 올라간 맞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접전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권진 캐스터의 지금 이미 알고 있군요. 네, 지금 더듬이가 안 올라왔습니다. 아깝네요. 이 뭔가 텐션이 한번 쫙 올라와 주고 들어갔으면 산체스 선수의 또 재미난 표정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3대 3에서 팔라손 선수 왼손. 오우.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왼손으로 치게 되면은 스트로크라는 거를 제대로 하긴 좀 어렵잖아요. 평소에 이제 오른손과 같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회전량과 두께만 가지고 설정을 했었는데 내공이 뽑혀오는 모양이 조금 약하면서 짧게 빠지고 말았죠. 두 이닝 연속 득점 못 챙기고 있습니다. 키온스 헬스케어 레전드.
아,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스핀볼을 갈 확률이 있고요. 슬쩍 끌어서.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끌린 걸로 보이네요. 회전량이 네. 아, 조금 모자랐네요. 일단 스트롱 느낌이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네. 일적국 좀 키스가 좀 신경이 쓰였던 배치였어요. 네, 키스 제건 정말 잘했는데 아, 끌림의 조절을 조금 더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좀 빠져서 나간 걸로 보입니다. 프로다 보니까 지금 당장 결과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더블 쿠션! 아, 네. 네. 자유람 선수가 첫 공격으로 득점을 지금 두 번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키스 타이밍을 잡아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여기에서 절묘하게 키스 타이밍을 잡아내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위험했죠. 잘 빠지게 됐고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3대 4로 바뀌었습니다. 자, 노란 공이 여기선 문제 없고 그렇다면 득점도 무난하고 와. 네. 공의 힘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내 공의 힘이 지금도 노란 공에 신경을 많이 지금 쓴 거죠. 네. 돌려서 지금 노란 공을 좀 더 내리려고 했으나 지금 우측 상단 코너에 너무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공의 속도가 약간 좀 죽었어요. 네. 하지만 팔라존 선수 사전에 힘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없군요. 얇게 치고 나가서 자, 좋습니다. 간결하게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쉽지 않은 공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내네요. 내공의 빗각으로 들어가면서 원쿠션도 가까워서 회전을 제대로 주기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잡아내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스카치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네, 넣어치기로. 네, 정말 괜찮은 배치네요.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무난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파고 들었고 성공. 차유람 선수가 득점 성공시키면서 다음 공을 뭐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말 네. 잘 만들어 준 거네요. 그렇죠. 자, 5연속 득점. 그리고 다음 세트 팔라존 선수의 단식 경기인데 후반에 두 세트 승리를 따내기만 한다면 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돌리기 짧게를 주문한 걸로 보입니다. 아, 좀 아, 강해요. 네. 차유람 선수가 끝내지 못한 4세트. 네, 팔라존 선수가 끝나고 얘기를 해주죠. 좀 슬로우로. 네. 치라는 좀 리액션을 좀 했습니다. 심판과 살짝 부딪혔어요. 네. 심판들은 이제 보통 3 쿠션 지점 근처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선수들이랑 동선이 겹칠 때가 종종 횡단 실패하는 산체스 선수. 너무 힘차게 넘어갔어요. 아, 이게 임팩트 양이 약하면서 밀림이 발생을 했는데요. 산체스를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저로서는 살짝은 믿기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네. 6이닝에 끝낼 수 있을까요? 팔라손 뒤로 돌려치기. 차분하게 해결을 해냅니다. 9대 3. 일방적인 경기를 보여준 퓨온셀스케어 레전드의 팔라손 선수와 차유람 선수. 이 조합 성공적이네요.